오늘 비정상 대표가 이분이네요. 네. 이분은요, 그렇게 월요일에 여자라고 불리시더니 드디어 월요일에는 비정상 회담에 나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누군지 아시겠지요? 누가 나왔지요? 배우 송지효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워낙 이제 뭐 러닝맨이라는 프로 때문에 남자들하고 네. 늘 함께 하셨지만 네. 이렇게 많은 남자들하고 좀 어색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떠세요? 많이 어색하고 떨리고 지금 긴장되고 하네요. 네, 귀가 떨려요. 저는 유누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유누님을 마시고 하신 말씀이 뭐야? 그 유님이 하신 말씀이 그 여태까지 만났던 여배우들 중에 송지효 씨가 제일 예쁘다고 이준석 씨가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뭐 좀 기대 많이 했죠. 네. 어떠세요? 근데 진짜. 진짜로 보니까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모두 저만 쳐다보니까. 아니, 근데 누굴 쳐다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토론하면 안 쳐다볼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 왕십린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송지효 씨라고. 아, 진짜요? 첫 번째는 누군데요? 김태희. 그래도 인자로 만나게 돼서. 그래도 만나게 돼서. 이번 생 한이 없어요. 아, 네.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이번 생 한이 없어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이라서. 공항에 플래카드 있고 막 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아, 그렇겠죠. 근데 그죠? 저뿐만 아니고 모두 다 그래서. 아니요, 누나 중국에서 그 네이버. 네이버. 서로 475만. 아! 예, 475. 와, 아니 오늘 뭐 우리 멤버 중에 누구 꼭 사진 찍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누구야? 저 우엘리 형. 화상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제 동생이 우엘리 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사진 찍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동생이요? 네, 여동생. 사진. 사진 찍는 것보다 식사 쓰시소. 정말 없어 보인다. 아니, 왜 이렇게 좋대요, 오엘리? 어떤 부분?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나 했더니, 네. JTBC에 또. 네. 제가 하죠. 새로운 드라마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네.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누구 알아? 아내가 바람을 핀다. 그러면 바람 피는 아내로 나오신 거예요? 네. 보시다 보면 그렇게 나쁜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예요. 남편분은 누구? 이성규 선배님이요. 예. 아우. 열받는 연기 또 잘하시잖아요. 힘드시죠. 이제 또 오늘 토론할 이야기도. 네. 송규 씨 이야기는 네. 이제 토론을 해야 되니까. 아, 저는 진짜로 이렇게 토론하는 거를. 보러 오고 싶었었어요, 되게. 그래서, 네, 오늘 구경 잘 하겠습니다. 관람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토론 많이 해주세요. 아, 안건을 좀 읽어주시죠. 바람난 아내 역할을 맡으면서 하게 된 생각인데요. 배우자의 바람을 한 번쯤 용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바람을 제가 피기 때문에 입장은 아닌데 원래 이렇게 진지한가요? 네. 분위기는 사실 없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바람을 피는 사람 없을 수 없잖아요. 송지효 씨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이 뭡니까? 저 거짓말이요. 거짓말? 어쨌든 사랑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명이 꼈을 때 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 혹은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상대를 위한 그런 마음 자체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네, 오늘 안건 배우자의 바람을 한 번쯤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정상인가요를 본 안건 상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송지효의 안건은 비정상이다. 송지효 비정상이죠. 용서해 줄 수 없다. 발베르 토론은 이건 비정상이다. 지금 대부분 여자친구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바람 피우면 그 광희가 그 힘으로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근데 계속 한 번만 계속 가게 될 거예요. 한국에 그런 말 있어요.
바람을 한 번 또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이 없어요. 한 번 하면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진짜 만약에 용서를 해줘도 다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버릴 그냥 마음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결혼할 때는 약속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용서하기는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약속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약속하는 게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주교나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바람 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만약에 그쪽은 바람 폈으면 나는 기적으로 용서 못할 것 같아. 용서는 쉬운 용서 아니잖아. 사실 계속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 용서해주는 건데 이거 왜 용서 못하지? 왜냐면 첫 번째는 잠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잠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연애는 아니가 잠을 수 있는 게 또 하나 하는 거랑 아 왜냐면 생각만 아니 별파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같잖아요. 그러면 약간 아니 왜냐면 방금 말했잖아요 알베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바람 피웠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거 그때부터 모든 거 바뀔 것 같다. 왜냐면 나는 부부 기본이 서로 신뢰하는 건데 그쵸. 그 신뢰가 없어지면 갑자기 모든 거 다 이렇게 넘치는 거잖아요. 사실 안 되면 되죠. 바람 피우면 그 변명이 없는데 근데 이유가 있을 수도 그쵸. 있어. 맞아요. 맞아요. 이유가 맞아요.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자기도 근데 둘이 근데 해야 돼. 그냥 이거는 빙계인 거. 바람 피웠는데 왜 바람 피웠냐? 아, 네가 나한테 잘못돼서 내가 바람 피웠다. 그거는 아니지. 왜냐면 문제 있으면 하지 근데 할 수 있어. 일 때문에는 몸 아파서. 그다음 바람 피워. 난 무시했어. 그래, 맞아요, 바람 피워. 난 무시했어. 근데 내가 바람 피워서 갑자기 다시 나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되게 유치한. 아, 왜냐면 저도 진짜 어렸을 때 막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바람 피울 수 기회가 생기면 뭐 바람 피우거나 그런 거. 아, 아 완전... 또 바람 피웠어요? 어렸을 때? 아니, 그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런 거지. 유치한 마음으로 아내가 받고 싶은 대우 못 받으니까 그런 바람 피울 수도 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무시당하거나 문제 있으면 바람 피우는 게 그거 아닐 것 같아. 자, 너무 안 쳐다봐서 섭섭하진 않으세요, 이제? 아니요, 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탈리아 알베르토가 이걸 눌렀다는 게 좀 의아해. 민족이랑은 상관없는... 민족이요? 나라의 성향과는 이런 상관이 나라의 성향이 어떤데? 아, 그냥 방송 보면 알베르토 로맨티스트. 네.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오히려 이탈리아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뭐 바람 피우거나 뭐 여자 만나거나 그런 거 좀 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되게 보수적이에요. 자기 아내나 자기 딸. 양심이 있네요. 근데 저도 이거에 관한 게 전제가 있어요.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쯤은. 한 번. 약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실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한 여자를 똑같이 두 번의 만남을 가지는 거는 자기 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안건이 그럼 되게 웃기겠네요. 배우자의 바람을 한 두세 번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 비담 되게 이상하네요, 감히. 서너 번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건이 바람이니만큼 이제 나라의 상황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13년 세계 40개국의 불륜 허용도 조사라는 게 있었대요. 배우자의 불륜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질문에 한국이 81%인데 미국은 84%입니다. 그 아래로는 캐나다가 76%, 중국이 74%, 멕시코 73%, 일본이 69%, 이탈리아, 인도, 독일. 자, 그리고 최강자는 프랑스가 47%로 나왔습니다. 너그럽네, 프랑스는. 미국은 의외네요. 놀랐죠. 근데 사실 우리 되게 보수적인 나라예요. 저 원래 미국 생겼을 때부터 뭐 영국에서 사실 종교적인 믿음 강한 사람들이 미국 갔잖아요. 퓨리튼즈라고 퓨리튼 네. 청교도들 퓨란 뭐 순수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원래 예를 들면 뭐 빌 클린튼 그거 논란이 많이 된 이유는 사실 우리 이런 거 처음이고 되게 충격 받았어요. She will accuse Mr. Clinton of a sexual relationship. Indeed, I did have a relationship with Ms. Lewinsky that was not appropriate. I am solely and completely responsible. 네.
유럽에 뭐 약간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어 뭐 사생활인데 뭐 약간 괜찮다 이러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놀랐지 않아도 저는 사실 독일에 대해서 놀랐어요. 독일 왜요? 독일은 사실 되게 딱딱한 이미잖아요. 난 저희 때 이런 거 나올 수 있는지 진짜 저도 참 기분이 나빴어요. 이탈리아보다 재미는 뭐 진짜 재미를 바라보고 있었나 보죠. 아니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실용적인 마인드. 아. 실용적인 마인드. 실용적인. 전에 배우자 못 만난 사람이니까 이 시간에 얘를 만나야지 실용적이다. 프랑스는 얼마나 효율적인 거야. 조사는 믿으면 안 돼요. 바람 피는 사람 자기가 바람 핀다고 하지는 않겠죠. 맞아. 100% 인정. 프랑스 어때요 지금?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거 그 단어 오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 안에는 도덕적인 말이 불륜이랑 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왜냐하면 이 단어는 좀 너무 엄격하고 그리고 너무 종교적인 단어이라서 여기 잘 보세요. 그 그레이 부분. 그레이. 그 회색. 상관없다고. 아, 여기. 상관없다가. 네. 상관없다. 우리 아마 이 단어 바꾸면 결과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만 빼고 분류를 용납할 수 네, 있다고 제 생각에는 달라진다. 네. 얼마나 달라질까요? 몰라요. 근데 프랑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올랑드 대통령 분류 대신 듣고도 네. 국민들이 뭐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사생활 아니야 이런 식의. 네 맞아요 식의 맞아요 사생활 그 네 이런 조사 나왔어요. 프랑스 사람인 그 70%가 사생활 문제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정치인들이 그 이런 스캔들 나오면 우리가 놀라지 않아요. 저희도 그거 되게 다르게 생각해요. 저희는 대통령이면 정치인이면은 사생활에서도 이 사람은 되게 뭐 more standard 되게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정책이 어떤지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일본 되게 네. 반대인데 네. 엄청 사생활이 없어요. 사건 나오자마자 다 보도, 와이드쇼도 계속 그거 하고 그래서 되게 일본 다른 보도는 없는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다 불륜 사건, 네, 스캔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은 뭐 연예인이 됐다고 한 순간부터 사생활이 없다고 이제 보는 시선이 있어서 네, 그런 건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사람이 만약에 발음을 피우면 중국말로 추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기사가 기사의 기능을 벗어나는 뜻이에요. 경로 이탈. 네, 되게 큰 사고라고 되게 나쁜 뜻이에요. 그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거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해요. 자, 부부 사이의 불륜 문제 법의 개입이 필요한 거에 대한 논란 끝에 이제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네.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불륜에 대한 법이나 처벌이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본은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고 에도 시대 때는 불륜 사건을 이제 현장 만나면은 그 현장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여자한테는 특히. 에도 시대. 네, 에도 시대 때 엄격했었는데 전쟁 후에 미국에서 뭐든 그 평등 이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1947년에 폐지됐어요. 되게 일찍. 네, 한국은 1953년에 이제 간통죄가 생겼거든요. 그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